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표현하면 답답하죠. 뭐 진행된 게 없으니까요.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난 문제 또는 너무 오래 끄는 문제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이 세월호 참사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,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라든지 또는 국가 위기, 어떤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뭐 언론들, 수사기관이 권력에 눈치 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일이라고 참사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고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인식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참사를 좀 다시 말씀드리고 있어요. 그렇게 된다면 지겹다는 말을 할 수 없죠. 그리고 오래 끈다는 얘기 할 수 없어요. 확실하게 끝내자, 확실하게 해결하자는 얘기가 나오죠. 왜냐면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2주기 맞아서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싶고요. 사람들한테. 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회에 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. 세월호 가족들의 한을 풀겠다. 세월호 가족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. 이게 아니거든요. 제가 하려는 활동은.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.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풀리면서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 사회가 될 거니까 그런 각오로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거죠.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그 국회 활동 포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